자,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의 경선 토론 이제 매일이다시피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됐는지 역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고 완전히 외로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든 발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께서는 기본소득은 내 임기 내 하겠다고 공약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중에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님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계속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한꺼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에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텐데 다만 이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워낙 구조적인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을 공약한 적이 없다. 이거는 좀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박용진 후보께 그다음 정세균 후보께 다시 해줄게요. 임기 내 하겠다고 공약한 적 없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걸 해야지요. 이걸 하겠다는 게 제 가장 1공약은 아닌데 1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2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리신 직접 올리신 거죠. 26조 들어가는 연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 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씩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국민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남아서 네, 나중에 정세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 하시겠어요? 추미애 후보 먼저 좀 드리죠. 네. 네.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왜냐하면 이 최대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선 후보거든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아니다. 라고 법원을 속이고 직무 배제 판결로 그걸 뒤집어서 사실은 스스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정책을 얘기한 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박영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거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어제 토론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또 어제 토론에서는 말이죠. 이재명 후보 이른바 스캔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만 정세균 후보가 이 문제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형제간의 불화가 시작된 계기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 당선 후에 시정을 개입하고 공무원들에게 이제 뭐 어쨌든 억압적 폭력적 행위를 하고 또 어머니에게 뭐 할 수 없는 뭐 폭언이나 협박이나 뭐 폭행 사건들이 벌어져서 제가 갈등이 생겼고 그 과정에 이제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녹음이 돼서. 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뭐 저의 불찰이고 당연히 뭐 그 책임지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아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말씀을 시간이 일단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침 다음 순서가 이재명 후보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 나훈아 씨의 또 태생이라는 노래가 나오네요. 자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답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답변 마지막 부분 여러분 보고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번 답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상대방하고 격렬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성을 기르는 뭐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신이 너무 과해가지고 진짜 병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뭐 그걸 잘 견뎌내고 또 우리 원팀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이런 느낌이 들던데 짜장면 좋다고 해놨더니 너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해? 응? 짜장면이 더 맛있어? 뭐 이런 느낌이 하나 든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려고 토론하는 거겠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하지 말고 꼭 뭐 저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과거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재명 기사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저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뭐 봉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그렇다고 저 질문이 또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 경선보다는 아마 이제 본선 가서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그 말씀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만약에 됐을 예, 경우에 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예.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모 배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전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몇 차례 뭐 아주대 병원을 직접 가셔서 뭐 의료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마 공세를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이 답변 과정에서 사실 저는 뭐 신빙성 낮은 주장도 문제지만 이 바지 한 번 더 내리냐라는 표현도 조금 굳이 그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 담백하게 그냥 표현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약간의 이제 감정적을 드러내는 표현들은 굳이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답변하지 않는다. 네. 이미 다 말씀드렸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뭐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굳힌 것 같은데 네. 본선 가면 나올까요?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됐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같이 연루돼 있는 당사자인 여배우가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체 일부 특징에 대해서 2018년도에 검증했다고 하지만 실제 여배우가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은 신체 일부 특징에 대한 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이지 그 내용이 병원에서의 검증을 통해서 끝났다고 해서 여배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가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 당시 병원에서의 검증 하나로 다 그냥 눈치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조금 전에 발언했던 내용 속에서 마녀 사냥 비슷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가짜 약장수, 귀한 동물들을 데려 나와서 이런 방식의 표현을 써서 당내 갈등들이 촉발됐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경선 과정 내내 1등을 달리는 이재명 지사와 상대 후보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국면들은 남아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